지난 시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슨 말이다? 천국은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스펙으로 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다. 쳐들어가는 거다. 왜?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그렇죠? 그 믿음으로 간다. 그게 바로 침노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침노하여 자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이런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대신 져줬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쳐들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환영이다. 나는 올 자격이 있습니다. 율법 잘 지키고 착하게 봉사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고.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네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곳이야, 여기는. 정말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셨다. 대신 죄값을 갚으셨다. 그래서 그 대신 갚았다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쓰면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신해서 갚으셨다. 대속. 자, 그래서 근데 이런 대속의 개념은 성경에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알라 신도 있고 무슨 온갖 신들이 있지만, 이 대속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대속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불러, 대속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독교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야. 아시겠죠? 기독교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안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조건을 붙여 반드시 교회 댕기면서 건축 헌금도 내고 이것도 내고 십일조도 내고 그래서 자격을 갖춰야 들어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어서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조건적 하나님이야. 율법을 탁 내놓고 뭐예요? 지켜. 지키라고. 그런 하나님인 줄로 오해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우상신들이 다 그런 신들, 다 조건적 사랑의 신들이었다. 아직도 맞아. 아직도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내면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박사님, 그러면, 그러면 11조 안 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생겨.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십일조란 게 뭐냐? 우리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말라기서. 십일조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십일조란 게 뭐냐면 교회를 당기면 그 목사님들이 꼭 내야 된다. 이거를 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거 안 내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그거예요. 그 11조라는 말 뭐냐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이런 하나님 거다. 이 근데, 이제 그것보다 내 수입이 100%가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그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 거다. 뭐 수입뿐만 아니라 내 몸뚱아리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거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율법화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 받고 싶거든 십일조를 어떻게 꼭 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일반화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십일조는 진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서 그거를 안 내면 구원을 못 받고 그거를 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구원은 무선적 구원이에요? 조건적 구원이지. 아시겠죠? 그럼 이게 이제 이게 헷갈리잖아. 그렇죠? 십일조를 내야 구원을 받으면 그건 조건적이네.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다면 십일조 안 내도 구원하시는 거지.
그렇죠.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아직도 헷갈려요. 자, 일단 그것부터 얘기해놓고 얘기를 시작합시다. 11조 안 내도 구원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십일조를 내? 자, 성경에 보면, 38년 동안 아파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38년 동안 아픈데 무슨 수입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아픈 사람을 찾아와서 그날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 안 했습니다. 너 십일조 꼬박꼬박 잘 냈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 병 고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병 고쳐주고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십일조를 내야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 때문에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은 뭐는 알아야 돼. 아하, 그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믿지 않는 사고방식이구나. 그런데 나는 계속 조건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나는 십일조 남보다 더 많이 냈으니까 천국을 우리 교회 안 교인이 지금 1,000명인데 이 1,000명 중에 제1등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그때 같은 날, 이 살인 강도 두 명도 예수님 양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왔을 때, 예, 지금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이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워야 되잖아.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금 만들고 십자가를 지금 땅을 파서 세우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발길로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이 사기꾼, 이 나쁜 놈, 그거 욕을 하고, 그 사람들 누구게? 바리새인들. 왜? 율법도 안 지키는 놈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준 율법,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도 안 지키면서 자기를 예수는 자기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 이삭이군. 그래서 이제 그 강도들은 다 달려서 그걸 보는 거야. 예수님이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꼭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거를 봤어. 강도가. 그 강도가 둘인데, 똑같은 장면을 봤어. 한쪽 강도는 뭐라고 생각했냐고 하면, 아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때리고 침뱉하는 놈은 뭐요? 확 죽여버리지. 근데 죽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이런 쪼다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편 강도는 주로 우편 강도라고 그래요. 오른쪽 예수님의 오른쪽. 성경에는 누가 오른쪽인지 누가 왼쪽인지 그거는 성경 보고는 밝혀낼 수 없어. 하여튼 우편 강도라고 합시다. 우편 강도는 아니 저렇게 자기를 패고 발길질하고 침뱉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구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라고. 그 우편 강도가, 아, 그렇다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같은 놈도,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놈이 어떤 놈이요? 여러분, 그 강도는 어릴 때부터 강도짓 하고 살았어. 평생을 사람 죽이고 돈 뺏고. 그러고 살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천국 갈 수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절대로 자기는 천국 못 가. 천벌받을 짓을 맨날 하고 산다고. 그런데 자기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뱉고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도 가만히 있어 없어. 그래서 이 우편 강도는 항상,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죽이고 뺏고, 먹고 사는 그런 강도 신세가 됐다. 나는 이제 죽어도 어떻게 벌 받을 놈이야. 절대로 천국 못 갈 놈이야.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내세를 믿었다고. 자기의 내세는 어디요? 지옥불에 가서 타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신, 지금까지 배우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히 불타는 그런 지옥으로 보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영원히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일까? 그러면 그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죠. 알죠.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 여러분, 지옥. 지자는 무슨 지자요? 땅 지자, 지구 지자요. 그런데 그 옥이에요. 옥은 무슨 옥자예요? 감옥 옥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구가 감옥이 돼. 무슨 감옥이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야. 맨날 싸우고 욕하고. 여러분, 이게 감옥이니까 사람들이 암도 걸려고 병 걸려. 그렇죠? 이 세상에 맨날 속상하고, 이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러면 잘 살아요. 그런데, 맨날 의견 충돌이 있고, 맨날 전쟁,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 곳곳에 지금 전쟁.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 그럼 재벌들은 잘 사는 거예요? 나 지금 막, 세계 어떻게 돌아가냐? 막, 반도체가, 뭐, 미국이 어떻고, 바이든이 어떻고, 막, 맨날 신경 써야 되잖아. 밤잠 못 자요, 그 사람들. 제일 마음 편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옥 안에 있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지옥을 뭐예요?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고 있어. 내 마음은. 그래서 천국은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옥이 있고 이 지옥은 조건적 지옥이야.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곳이 또 뭐가 돼? 마음의 천국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네 안에 있는 일이야. 이제 그래서 진짜 천국도 있긴 있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지옥에 살아도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건설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도 못 갈 것 같아. 과로가 될 것 같아. 몸살 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박사님이 조금만 걸으라 그랬으니까. 30분만 걷자. 그래, 15분 갔다가 뭐예요? 15분 되면 돌아오고. 제가 그런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15분만 가면 그래도 뭐예요? 맨 첫 봉우리가 나와. 그렇죠? 그거라도 보고 가야지. 근데 더 갔더니, 와, 좋다. 그 다리 꺼정 갔죠? 저도 그까지 갔어.
그런데 그 이상 가봐야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용서 폭포 가봐도 뭐 폭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까지만 가면 돼. 그래서 저는 주로 그까지만 가. 그래서 이제, 우와! 내 체력이 그동안 엄청 좋아진 거야. 내가 생각해도 뭐요? 내 체력이 이렇게 좋아졌네? 근데, 그게 증명되기까지는, 아니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숙자 씨는 어땠어요? 그 요즘은 날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저 김병원 씨는 완전히 이거는 무장공비 차원이야. 요즘에 완전히 무장공비 수준이야. 이제는 뭐 노력바위 같은 거는 새발의 피야. 엄청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저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네? 대단하죠. 이제 아들보다 더 날라댕길 걸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 싱싱해 보이죠? 싱싱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받으니까 이렇게 내가 변하는구나. 와, 역시 하나님. 근데 여러분 뭐 11조 냈어요? 안 냈잖아요. 안 내도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다니까? 유전자 켜주신다니까? 뭐 김정은이가 11조 냅디까? 그래도 김정은이 몸 안에서 암세포 죽여줘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큰 하나님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 저도 옛날에 11조 처음 낼 때, 제가 이제 그 의사 생활할 때 수입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1년 수입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라면 11조는 10만 불이요. 보통 사람들의 1년 수입이 10만 불이면 괜찮은 수입이야. 그건 저는 그런 사람들 옆에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10만 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면 100만 불이면, 그때 100만 불 수입이면 50만 불은 세금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놈의 11조를 어떻게 내야 될까? 세금 떼고 내면 11조는 5만 불만 내면 돼. 근데 세금 전에, 떼기 전에 내면 10만 불. 10만 불, 5만 불 차이가 나. 그럼 그게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차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전체 수입, 전체 수입이라는 건 뭐예요? 세금 떼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이상구 의사, 당신 1년 수입이 얼마요? 그럼 100만 불이라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분의 1은 10만 불이요. 그런데 그때 수입이 얼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폼 잡으려고, 100만 불이요. 결국 11조 낼 때는 뭐예요? 세금 내고 난 뒤에 50만 불이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 그 11조 내기 싫어가지고, 와, 그, 지금 보통 사람, 돈 그래도 꽤 번다는 사람들의 1년 수입이야, 10만 불이요. 그 당시 1976년 뭐 이런 때. 참, 요즘 돈 가치가 많이 없어졌죠.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우측 강도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나 같은 놈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까지라도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지. 이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발견한 거야. 그리고 이분이 맞다. 하나님이라는 이런 분일 거야, 진짜로.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다 그래서 주여, 이제 오늘 죽을 텐데, 그렇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숨져 죽어버려.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막 강도짓만 했잖아. 사람을 몇 명을 죽였냐, 네가. 그러니까 안 따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는 거.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야. 너 같은 놈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뭐요? 믿어주는구나. 그 믿음. 바로 주여, 저도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도 오늘 죽을 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내가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 오늘 지금 오늘 네가 내 강 같이 천국에 뭐요 있을 것이야. 그런 하나님 믿어라.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십일조를 내고 싶은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기꺼이 그런 하나님을 전한다면 나도 일조를 뭐요? 하겠다. 그게 십일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자금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건 선교 자금이라 그러죠. 그것이 십일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안 내면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분이다. 그런 십일조를 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이제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항상 정리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로 정리가 돼야 돼. 아시겠죠?
자, 11조 얘기를 하나님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온 지구 우주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다 내 거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참 그 희한하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시대에는 화폐가 없었던 거거든. 화폐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창고에 십일조를 드리라는 말은 아마 곡식 같은 거,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값 나가는 거 그런 거를 어떻게 내 창고에 들여가지고 여기 뭐 뭐가 있게 하라, 양식 있게 하라. 그러니까 십일조를 이 양식으로 곡식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양식을 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뭐예요? 굶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나 잘 먹여 살려줘. 너희들이 십일조 양식을 안 갖다 바치면 나는 먹을 게 없다. 좀 이상하잖아. 그거를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만군의 여호와가 이 모든 우주 지구 다 소유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대재벌 총수가 자기 고용한 사원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제 계좌에다가 여러분이 뭐예요? 계좌이체를 안 해주시면 저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단돈 천 원이라도 어떻게 계좌이체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굶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 하나님이 거짓말이야. 자, 거짓말을 아주 그냥, 거짓말을 아주 진지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코미디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탁, 여러분, 예, 단돈 천 원이라도 제 계좌번호를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돈 단돈 천 원씩이라도 2천 원이면 더 좋고 제 계좌에 넣어주셔야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농담이지. 근데 농담을 심각하게 하면 더 웃겨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코미디언 취급을 하냐. 하나님이 코미디 하실 거안 하실까?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그, 저도, 이야, 하나님, 이건 완전 코미디인데? 코미디예요. 이거를 또,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10%를 어떻게 해? 내 창고에 들여 내 창고에 양식이 있도록 하라. 고아, 엄숙하게. 코미디는 엄숙하게 할수록 더 웃깁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하나님도 이런 코미디를 할까? 안 할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코미디언이야. 아,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왜? 코미디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웃기고 싶어서. 웃긴다는 말은 뭐예요? 즐겁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러면 웃기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팅이란 걸 했어요, 미팅.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은 이화여대, 예.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약학과 학생들 또는 뭐 응대생들 뭐 또는 영문과 뭐 공부 제일 잘하는 여학생들을 모인 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 짝을 짓는다고. 그러면 제비 뽑힌 여자가 여학생이 마음에 쏙 들면 어떻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웃겨야지. 그래야 인상에 팍 남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학생이 막 웃고 이제 뭐 실컷 웃겨놔야 다음 주말에 만나고 싶습니다. 뭐 오케이를 하지. 그렇잖아요. 멀뚱멀뚱하겠다.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 뭐, 웃길 줄도 모르는 사람. 딱지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러려면 뭐예요? 어쨌든 좀 웃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고 하면, 저는, 매주마다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를 왔다 갔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갔다가 그다음에 한국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호주로 갔다가 그다음에 영국으로 갔다가 막 이러면서 강의하러 댕겼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스케줄이 탁 잡혀 있는 거야. 왜? 제가 워낙 유명했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초청을 한다고. 그럼 이제 스케줄 딱 짜가지고, 2주는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 가고, 이태리도 가고, 뭐, 다 노르웨이도 가고, 뭐, 뉴질랜드도 가고, 뭐. 그 비행기 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마일리지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예. 그런 사람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우리 딸이 이제 큰 딸이 손자가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일부러, 탁, 그, 뭐, 추수감사절,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추석이지, 그렇죠. 추석, 탁, 이런 날에 이제 그걸 비워둬. 스케줄을 안 짜.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어떻게 날짜를 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 손자를 보러 가는 거야. 근데 보는 날이 길어봐야 4일, 5일밖에 안 돼. 시크 길어봐야. 그 4일, 5일이 나한테는 너무나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보고 같이 놀아주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손자가 지은 별명. 그러니까 손자는 별명으로 지은 게 아니라 진짜로 제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에어플레인 그랜파예요. 그랜파는 할아버지고 에어플레인은 뭐예요? 비행기 할아버지. 왜? 비행기에서 나와가지고 비행기 속으로 사라지는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3일, 4일, 5일이 막 너무너무 막 귀중한 시간. 그래가지고 그 며칠 안 되지만 그 손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행복하게 해줄 게 없어, 막. 간지러도, 간지러고, 막. 어쨌든, 막. 하루를 재밌게 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손자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 할아버지를. 참, 나를 사랑하시는 분. 왜? 나를 항상 기쁘게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그 코미디 할아버지지. 하나님은 제가 제 손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언 치고 뭐예요? 최고 코미디언 노릇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 자꾸 하나님 단어만 들어가면 막 갑자기 엄숙해지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게 잘못됐다. 그런 게 율법적 하나님, 근엄한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를 부릴 수 있어야 돼? 어리광을 부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자, 이제 하나님은 코미디언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있잖아. 꽂힌 유전자 켜게 해주고 있잖아. 주전계와 끝까지 갔다 와도 멀쩡하게 해주잖아.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와, 잘 왔다. 진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식당에 앉아서 빈둥빈둥하면 뭐 해요? 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야. 그 주전계곡도.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란 분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십일조를 공내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시려면.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가 이거는 진짜 코미디다. 이제 이해가 가죠? 갑니다.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 말은 뭐냐면 십일조 내 가지고 내 창고에 양식을 갖고 와 보면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 그 말이. 그런데 이 시험해 보라는 말도 이것도 농담이에요. 코미디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전체 아주 굉장한 코미디예요. 자, 그래서 십일조를 내어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시험해봐.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손자, 이제 그랬을 때, 우연히 그 손자하고 이제 그 딸이, 이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 시간을 손자하고 완전히 둘이만 같이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손자가 이제 저한테 그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을 사달래. 근데 이제, 우리 딸도 뉴스타트를 철저히 해가지고 손자를 아주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안 사주고 상당히 엄하게 이제 키웠어. 그래서, 그러면, 근데 우리 딸은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사주기로 약속해. 근데 우리 손자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지금 석 달을 아이스크림 못 먹어. 왜? 무슨 감기기가 살짝 있고, 뭐,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우리 딸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면은, 엄마보다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야.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그래서 제가, 그래, 석 달을 못 먹었구나. 그러면 먹어야지. 아무리 뉴스타트 할아버지지만. 가자. 감사하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강사료 뭐 이래가지고 받잖아요. 3,000불이 있었다고. 그때 100불짜리로 30장이지. 저는 뭐 맨날 돈 쓸 때도 없고, 아주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그때 아이스크림 한 개 2불. 그 제가, 뭐 잔돈도 없고, 그 뭐, 2불을 뭐, 신용카드로 뭐, 결제할 수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현금은 100불짜리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아, 이 100불짜리 미안하다 그러면서 줬어. 그 이제 그, 점원이 이제 돈을 거슬러 주는 거야. 98불을 거슬러. 98불을 거슬러 하면 한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돈을 한 장 딱 줬는데 점원은 한참 돈을 이만큼 거슬림 돈으로 주니까 우리 손자가 놀란 거야.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 할아버지는 돈 한 장밖에 안 줬는데 어디서 돈을 이렇게 이만큼 주냐? 그게 굉장히 큰 돈이냐? 아 그래 100불짜리야. 아 100불이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2불이고 그냥 98불을 거슬러 받았어. 와 그 손자가 그래. 할아버지 그러면 그 100불짜리 한 장 가지고 이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살 수 있냐? 50개. 와, 그러면 자기가 얼마 동안 이 100불짜리 한 장이 있으면 얼마 동안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50달을 먹을 수 있죠. 50달은 뭐예요? 4년 2개월이야. 그래. 네가 지금 4살이지? 네가 초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먹을 수 있어. 8살. 우와! 할아버지 부자야! 그럼 도대체 할아버지는, 응? 그 100불짜리 몇 장을 지금 갖고 있냐? 좀 보여달래. 그래서 이제 딱 세보니까 29장. 그러면 한 장에 4년치를 먹는다면 30장이면 몇 년을 먹어요? 120년을 먹는다고! 그 네가 120살 됐다. 네 일평생 먹고도 남는다. 우와! 할아버지 이렇게 부자냐? 그 제가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야. 재벌이야. 근데 네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뭐야? 다 사줄 수 있어. 와, 나는 이런 할아버지가 이렇게 재벌인지 몰랐대. 네 살짜리한테는 3,000불도 재벌이요, 그렇죠? 와, 하더니 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I'm so proud of you, grandpa. 아, 그런데 이제 석달 만에 한번 처음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맛있어 죽는 거야.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그 우리 손자 보니까 저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안 좋아해서 별로 뭐 주면 먹지만은 아 그래서 그 손자가 아 이제 이 할아버지가 사줬으니까 손자가 맛있게 먹으면서, 할아버지 더 먹어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자식이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손자보고, 할아버지 한 입만 좀 볼까? 할아버지 미안해요. 이게 석 달 만에 한번 먹는 거라서. 또 저희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을 기분이 안 난대. 아, 그래서 요거를 꼬셔서 어디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너 할아버지가 너 아이스크림 사줬지? 그럼 그 아이스크림은 누구 거야? 다 할아버지 거지? 맞대.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가 한 입만 달라. 요게 바로 11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아이스크림은 통째로 할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한 입만 먹어도 행복하다.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고셨어. 할아버지가 너를 아이스크림을 사주니까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인대. 그래, 주는 것도 행복이야. 주는 것도 기뻐. 그래서 할아버지는 네가 아이스크림 한 입 안 줘도 행복하긴 해. 너는 받아서 행복하지 맞대. 그래서 제가 행복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주는 것도 행복이고
찾는 것도 회복이야. 이런 거를 사랑이라 그래. 그러면서 제가 자 그런데 니캉 내캉 오늘 할아버지는 행복한 게 무슨 행복? 주는 행복. 너는 받는 행복. 우리가 행복한 개씩 해가지고 우리 둘이 행복을 합하면 두 개야. 서로 한 개씩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행복을 두 배로 한번 만들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데? 그래서 네가 나를 한 입 주면 너도 주는 행복 하나 더 생기고 나도 받는 행복 하나 더 생겨가지고 우리 둘이 행복 합하면 두 개가 몇 개가 돼? 네 개가 되잖아. 그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냐 생각이나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은 맞대. 말은 맞는데 오늘은 할아버지 못 나눠 먹겠대. 그래서 오늘은 할아버지 주면 자기가 행복 안 할 것 같아. 오늘은 속단 만에 한번 먹는 거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한번 시험해 볼래?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줘봐. 그래가지고 안 행복하면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뭐요? 내가 물어내면 될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으로는 못 물어내지만은 아이스크림 살 돈, 내가 이북 줄게. 할아버지 돈 많잖아. 그랬더니 자식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럼 해보겠대. 시험 해보겠대. 그래서 네가 행복하면 할아버지 말이 맞고 안 행복하면 내가 물어낼 테니까 손해 볼 거 없어. 그랬더니 아 그러면 해보겠대. 그래서 이제 탁 아이스크림 이렇게 내밀면서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 조금만. 그 제가 일부러 조금만 먹고 이야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이 이 세상 최고 아이스크림이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보고 그래. 너 행복한 모양이구나. 행복해. 그러더니 이 자식이요.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게 진짜 쉽게 좋다 이 말이야. 한 번 더. 그 제가 한 번 더 먹었어. 제가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한 번 더 먹어를 얻어먹고 난 뒤에 이 할아버지의 기분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 기분이야. 할아버지가 이상구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배터지게 사주고 싶더라. 말이야. 이런 아름다운 얘기. 실제로 안 내면 천국 안 보내준다. 뭐 이런 쪼잔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조건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조건적이면 아름다울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 속에 생기가 있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 와 정말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놨어.
그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이런 11조 내고 싶으면 내세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수입이 별로해서 11조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억지로 낼 거 없어. 그래서 괜찮아 걱정 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는 건 많아. 충분하니까 너는 걱정 마.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러면 돼.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이런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로 그게 생기예요. 그게 이 죄의 세상 속에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모르고 내가 덜컥 암에 걸렸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암 걸리게 했을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야.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여기 들어앉아 있을 때 지옥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뉴 스타트의 천국과 지옥입니다. 뉴 다스 천국 지옥은 막 이놈의 새끼 너 11조 내서 안 냈지? 지옥아. 으아! 자, 저렇게 안 되려면 너희들 다 11조 내.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굉장히 크게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겠죠?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 병원 치료. 크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사람들 뭣도 모르고 암 걸려지니까 수술하고 방사선 째고 항암. 머리 다 빠지고 막 토하고. 생기로 하면 뭐예요? 행복하잖아. 아무 부작용도 없고. 아직도 인간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항암 물질을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생산하면 아무 부작용도 없다니까. 그래서 생기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치료가 비참해졌다. 살리는 치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치료? 죽이는 치료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의사로서 이런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해 주셨다는 것도 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생기의 길, 무조건적 사랑의 길을 선택해서 오셔서 이렇게 2부 세미나까지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그거를 알게 됐고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 천국의 향기를 맡고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유전자가 동시에 켜지고 하나님의 자연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감사합니다 하면 해야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